다스베이다 그리고 뭐 김어준 총수 그다음에 이해찬 대표 3, 4일 전에 터트릴 정치 공작을 준비돼 있다. 3, 4일 전이면 여러분들 이번에 오늘부터 이제 사전투표 선거이지만 토요일 일요일을 얘기하는 거죠. 선거는 수요일이니까. 그렇죠. 주말에 터트리면 월요일 날 대서특필을 해서 반박할 시간을 주지 않는 이번 주말이 D-Day예요. 제가 보면 본론부터 얘기하면 지금 미래통합당이 이런 글들이 도릅니다. 어떤 글이 도냐? 믿을 만한 정보통이고요. 지금 주말경 미통당 N번방 청와대 인사 연루 의혹 발표 및 수사 촉구를 하겠다. 이게 돌아요. 한마디로 청와대 인사가 N번방에 연루됐다. 갖고 왜 민주당을 겨냐? 우리는 처음에 민주당 어떤 후보나 민주당 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엮어서 그렇죠? 이번에 선거에 칠것 같았는데 제가 보면 김웅 여기에는 곽상도가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면서 곽상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번 주 주말 청와대 연료 인사권을 터트린다라는 소리는 뭔가를 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저는 곽상도, 김웅을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야 돼요. 저는 이름까지, 저희는 실명제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김웅과 곽상도가 노리는 것은 청와대 N번방 직원 연류설은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늘공이라고 해요, 늘공. 늘공. 늘공은 뭐냐면, 늘 공무원. 이명박 때도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고, 박근혜 때도 청와대에서도 근무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청와대에서 근무를 한 사람들을 늘공이라 그래요. 여기서 터질 것이다. 왜? 곽상도는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청와대에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그러면 어디가 구체적으로 예의주시를 해야 되냐?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어떤 주요 자리에 있는 행정관들이 있음.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한 3천 명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행정관은 유명한 사람 10명도 안 되죠. 그러면 늘 공무원이었던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늘 공무원 중에서 N번방 연류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에 또한두 가지를 제가 예상을 해요. 경호처. 경호처와 청와대 늘공 행정관들. 왜 경호처는 그러냐? 경호처도 함부로 바꾸지 않습니다. 경호처장이나 경호의 어떤 수장들은 바꿔도 이명박근혜 때 경호했던 사람들, 박근혜 때 경호했던 사람들, 문재인 정부에서 경호했던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호원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경호원들은 특전사 출신들, 어디 뭐 유단자들, 굉장히 무술의 어떤 좀 달인들이 전문 분야에 경호처에 많이 있다 보니까 N번방에 연루할 수 있는 어떤 그 호기심이라든지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연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청와대 경호처나 늘공들 중에서 지금 곽상도나 김웅이 그리고 미통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현재의 주말에 터트릴 공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미 이 청와대나 여기저기서 이제 자체 검사를 하고 있겠죠. 이 기사가 지금 굉장히 여러 군데 지금 퍼지고 있어요. 퍼지고 있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어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이 선전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어떻게 보면 지지율이 떠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선전을 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높죠. 그렇죠? 민주당 지지율이 높잖아요. 우리는 처음에 민주당의 이번에 후보들을 겨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청와대를 치면 민주당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 있고, 한 방에 청와대를 공격한다는 것은 문재인의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과 민주당의 후보들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좋은 공격거리죠. 민주당 어떤 후보 한 명을 공격한다 그러면 대응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청와대 직원이 연루가 됐든 안 됐든 청와대는 사실 확인을 한다 그러면서 반박 기사를 낼 수밖에 없고 해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재 미통당이 노리고 있는 것은 청와대 N번방 연루설을 퍼뜨릴 것이다. 이게 진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청와대가 N번방에 연루가 됐다는 순간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을 깎아내리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깎아내릴 것이다. 그래서 역풍이 불것 같은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미래통합당은 잃을 게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잃을 게 없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네들을 이 선거 포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김종인이 설치되는 자체가 이 선거는 자기네들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한 방으로 더 엎을 수 있는 게 바로 주말에 얘네들이 미통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청와대 N번방 연루설. 근데 크게 걱정하지 마라. 이런 기사가, 이런 보도 내 앞으로 나올 보도 내용들이 국회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흘러다닌다라고 치면 이미 청와대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미 전수조사를 할 것이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선제 대응을 할 것이고, 없다 그러면 청와대가 먼저 선제 대응을 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말씀하신 3, 4일 전 그들이 터뜨릴 공작은 바로 청와대를 노리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고 대비하면 괜찮으니까, 알고 대비하고, 다 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들이 노리는 것은 청와대다.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다 알고 있다. 다 대비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연루설을 기건 아니건 터트릴 것이다. 이미 그러면 민주당이나 청와대는 벌써 다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수요일이니까 벌써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